지난 새벽 SNS는 온통 파렐 윌리엄스의 루이비통 데뷔쇼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. 24 봄여름 파리 맨즈 패션위크의 첫날을 화려하게 장식한 루이비통 쇼는 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러버스라는 콘셉트에 맞춰 사랑의 다리, 폭네프 다리에서 펼쳐졌으며 비욘세와 제이지, 리안나와 에이셉 라키, 젠데이아, 킴 카다시안,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, 송중기, 무라카미 다카시, 마크 제이콥스 등 수많은 글로벌 셀럽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. 이번 런웨이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카무플라주 패턴을 마인크래프트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다미의 패턴의 등장이었는데요. 자카드 수트부터 더스터 코트, 레더 팬츠, 부츠 등 다양한 소재와 카테고리에 공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. 또한 버지라블로의 스트립 무드도 바스티 재킷, 폴로 셔츠, 쇼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이외에도 포켓이 부착된 루즈 삭스, 세 개의 백을 한 번에 매치한 스타일링 등 흥미로운 볼거리로 가득 차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선사했습니다.